얘들아, 안녕, 태경이 삼촌이야. 안녕하세요, 태경이 삼촌. 나의 살던 고향은 즉흥 연주 평가 좀 부탁드려요. 전은광이. 오케이. 크크크크크크크 지나가던 공대생도 한번 평가 받고 싶어요. 피아노가 오래된 거라 막 엄청 큰 솔소리가 막 나는데, 그 센서가 나간 거야. 가만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. 초딩 때 클래식 잠깐 쳤다가 그만두고 재즈 피아노 관심 생겨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주어들은 독학 러인데 태경의 삼촌 영상 도움 굉장히 많이 됐어요. 쓴소리 부탁드립니다. 아니, 니들은 좀 착각하는 게, 하긴 그때 잘하면은 피드백을 뭐안 받지. 못하니까 받지. 쓴소리 그래 알았어. 그리고 혹시 익명으로 가능하면 익명으로 부탁드려요. 어떻게 그 지금 읽었네. 나 아까 네 전은광이 이름 미리 말했는데 친구들한테 삼촌 추천을 많이 해줘서 삼촌 친구들이 볼까봐 부끄럽네요. 그 뭐가 창피해. 괜찮아 은광아. 근데 원하면 내가 익명으로 해줄게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알겠어. 한번 들어볼까? 이거는 그럼 디지털 피아노네. 디지털 피아노인데 어떻게 했을까? 뭐 근데 나는 좀 상상이 돼. 얘 뭐야? 남자야, 여자야? 손이 예쁘네. 손톱 깎거라. 손톱 이거 아니야. 저기 하얀 거 있으면 안 돼. 나처럼 이렇게. 보이냐? 짧아야 돼, 손톱은. 왜냐면 이게 속주할 때 꺾이면 이 피아노 틈에 끼면은 꺾인단 말이야. 그럼 피나 벌어져서 아우 짜증나. 상상하기도 싫은데. 아, 미안해. 음악 듣기로 했지. 그래, 듣자. 오케이, 알겠어. 나쁘지 않아. 근데 좋지도 않아. 너 역시 감정이 공대생이라서 그런가? 이렇게 애들이 다 이렇게 메말라 있지? 어려서 그런 거야? 공대생이라서 그런 거야? 좀 감정 좀 더. 너는 필이 베이스야. 아, 너는 보니까 아까 이거더라? 뭐냐? 그다음에? 여기서 G7
이런 식으로 이제요. 뭐지? 마이너로 가려는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, 이거 근데 나는 좀 뭐라 그러냐면, 굳이 여기서 뭐, 그니까 2-5은 넣고 싶지. 하지만, 굳이 여기서 마이너로 가야 될 이유가, 근데 만약에 마이너로 가고 싶으면 더, 드라마틱하게 갔으면 좋겠어. 너무, 안 넣어도 될 2-5을 넣었어. 나 오늘 베이스니까 나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? 요런 거 좋아? 얘기하는지 말해 뒤에 여기서 굳이 이게 왜 가냐고 요것도 뭐 괜찮아 이런 거 좋아 이거 페달도 좋아 아이고 여기서 이거 해결해 아유 아씨 이거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 뭐 이런 페달 자, 마이너? 했다. 자, 여기서 얼터드. 이거 만약에 반주로 가면, 더블 도미넌트라고 하는데 플랫나인 그래서 뭐 내가 나 같으면 그 다음에 그냥 그냥 B 플랫 마이너 도면 여기서 쓰겠어 한번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음이 없네 이거 시도를 많이 해봤지 그냥 D 플랫 근데 A 여기도 또 그립습니다 아이고
근데 뭐 그래서 이 2-5-1을 네가 넣는 건 좋아. 근데 이것마저도 많이 넣어보고 뺄 때를 알아야 돼. 지금 너는 너무 다 넣었어. 그 다음에 이게 연주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? 뭔가 감정이 있을 뻔하다가 없어. 그 다음에 뭐 너는 내가 볼 때 그리고 보이싱을 좀 물론 우리가 무조건 막 채워놓으면 안 되지만 보이싱이 좀 있을 건 있어야 되는 느낌? 그래서 뭐 요런 게 뭐냐면 봐봐. 자, 그다음에 요거 아까 네가 썼더라고. 아, 이런 거 매력 있네. 그다음에 오. 6-7 얼터드. 근데 6도 되지. 그리고 또 아까 그런 이게 여기서 요런 A 플랫 키에서는 너희가 그거 연습해 봐. 1 6 2 5. 그러니까 이게 A 플랫뿐만 아니라 모두 12키에서 네가 1 6 2 5를 연습하면 좋아져. 보이싱 같은 거. 오늘 베이시스트의 기분으로 그걸 했네. 근데 뭐 모르겠어. 되게 보이싱을 너는 연구를 많이 봐. 그러니까 만약에 더블 도미넌트라는 것도 내 거기 찾아보면 있어. 더블 도미넌트와 보이싱과 그다음에 좀 이런 호흡 같은 거, 다이내믹 같은 거 신경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아니 뭐 나쁘지 않아. 문제는 좋지가 않다는 거지. 그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보이싱과 그 코드 진행을 1번 뺄 건 빼. 2번 보이싱을 좀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해봐봐. 꼭 필요한 음들이 들어갈 수 있게. A 플랫에서는 그리고 막 뭐 보면 A 플랫에서 꼭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어. 다 A 플랫 세 번이나 눌러. 이때 전혀 안 겹치게 다른 걸 누르면 좀 더 팻한 사운드 아니면 되게 깔끔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어.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너 무슨 세븐 도미넌트 세븐 코드 칠 때 뭐 틀리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. 아무튼 뭐 그거는 얼터드 코드도 연습해보고. 근데 사실 있는 걸 네가 지금 치는 거에서 이 되게 더 듣기 편안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봐봐. 뭐 나쁘지는 않아. 근데 또 얘기할게. 좋지가 않아. 그럼 이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보이싱,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코드 패턴 빼고 요런 것 좀 연습해봐. 감정 넣고 그런 것만 넣어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. 오케이? 그러면은 열심히 해라. 이상하게 피곤하다. 안녕.